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연휴 첫 번째 날입니다. 바쁘시겠죠? 저는 오늘도 맨발 걷기 11회째 걸었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인류 건강 최초의 발제, 맨발 걷기. 두 번째, 왜 맨발 걷기는 수천 년간 논의된 적이 없었을까? 저자는 어린 시절 스스로 졸라 시골의 조부모님 밑으로 가서 자랐다. 당연히 매일 논두렁을 뛰고 산을 오르내리고 뛰어놀며 컸다. 그러다 보니 수시로 날카로운 칼이나 낫의 손가락을 베이고 찢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상처 치료용 연고가 있을지 만무했다. 그래서 보드라운 흙을 한줌 지어서 피가 나는 상처에 뿌리곤 하였던 기억이 난다. 흙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이미 알아차렸던 걸까? 그렇다면 과거 인류의 문명 전 고대에는 어떠했을까? 똑같은 자연 치유의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오랜 경험을 한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제사장 또는 승려들이 원시적이나마 각종 상처와 질병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익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케 하였을 것이다. 2006년 이부영 박사가 쓴 의학개론은 질병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확실치 않다. 병은 생명과 더불어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왜냐하면 병은 곧 생명 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미셸 푸코는 구석기 시대의 의학은 의사 없이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환자가 모두 스스로 의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의술의 시작은 본능적인 행위였을 것이다. 개들도 위가 불편하면 토를 일으킬 때까지 풀을 먹고 토해내듯이 또한 원숭이가 가시를 뽑고 피를 먹게 하듯이 인류도 단순한 본능적 행동으로 아픔을 완화하기 위해 손으로 비비거나 식물을 취해서 쓰거나 해, 태양과 물 등을 이용하여 처치를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구전되어 치료법을 발전시켜 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선사시대의 의학을 정의하고 있다. 실제 약 4천 년 전인 BC 1750년 고대 바벨로니아의 인류 최초의 성문법전인 하무라비 법전에 이미 의사와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의사의 보수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법전 215장에 큰 수술로 환자를 고치거나 백내장을 수술해서 눈이 나오면 10제겔의 은을 받아도 좋다고 되어 있다. 5제겔은 1년간의 고급 주택 임차료에 해당하며 직공장의 일당은 법전 274장에 의하면 30분의 1 제겔이었다고 하니 막대한 돈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음이 그를 증거한다. 3천 년전 중국의 황제 내경도 천인 합일설, 음양오행설 등 자연학에 입각한 병리학설을 주로 하고 실제 치료에 대한 기록은 적다. 영추는 침구와 도인 등 물리요법을 상술하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약 2500년 전현 인류의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저서에서 대자연이 바로 의사이다. 대자연은 스스로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며 자연 치유에 대한 믿음을 토로하면서 주로 식이요법, 공기욕, 안마, 해수욕, 사혈요법, 부항 등의 치료 방법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약은 주로 설사, 진정제 등에 사용했으며 약품의 종류도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맨발 걷기로 건강해질 수 있다거나 병이 치유된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고대 말기와 중세 시대를 지나 근대 초기까지 의학의 황제로 칭송을 받았던 인물인 약 2000년 전 이집트의 갈레 노스는 서양 의학의 역사에서
해부학과 생리학, 진단법,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1000년 이상 오랫동안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역시 해부학자로서 위대한 해부학 저서인 해부방법에 관하여 와 인체 각 부위의 유용성 등두 권을 집필하였다. 그 이후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모루가그니는 서양 해부 병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교의 해부학 교수로 56년간 재직하면서 많은 나라의 수만 명 의과 대학생을 가르쳤다. 그리고 약 350년 전인 1761년 서양 근대 의학을 연 질병의 자리와 원인에 대하여라는 기념비적 의서를 남겼다. 한편 약 500년 전 조선시대 태의 허조는 1596년 선조의 왕명을 받아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집대성하기 시작한 지 15년 만인 1610년에 그 유명한 동의 보감을 펴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동의 보감은 기존 중국과 조선 의학의 핵심을 세계적으로 정리하였는 바 중국의 한 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는 200여 종의 문헌과 의방 유치, 향약 집성방, 의림 찰료와 같은 수종의 조선 의서를 참고한 내용을 자신의 학식과 경륜에 결합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당시 의학의 경전이었던 영추와 소문의 정신에 따라 의학의 줄기와 가지를 잡고 다양한 학설과 처방을 병의 증상, 진단, 예후, 예방법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 결과 동의보감은 출간 직후부터 조선을 대표로 하는 의서로 자리 잡았으며 18세기 이후 국제적인 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다양한 기록들에서 맨발 걷기의 효용과 중요성을 나타나 있지 않다. 서양 의학자들은 주로 해부 병리학을 중심으로 의술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후그 대증적 치료요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동의보감은 병의 치료보다 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추구하는 양생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맨발 걷기에 관한 기록은 저자가 아는 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동의보감은 약보보다는 식보, 식보보다는 행보라고 하여 걷는 것이 먹는 것은 물론 보약보다도 더 좋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지만, 그를 따로 맨발로 걸어 흙과 접촉해야 건강해진다는 점을 적시해 하지는 않았다. 결국 그동안 수많은 의학자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무병장수를 위한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대지를 맨발로 걷고 접지 않은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충전되고 각종 질병이 치유된다는 이 놀라운 단순 용의 무해 무비용의 건강법을 주목하지 못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통한 질병 없는 건강 세상의 구축이라는 인류사적인 큰 임무가 저자와 맨발 걷기 시민 운동본부에 주어졌다고 생각하며 그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 맨발로 걸어라. 박동창 지음. 돈이 안 들고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자연 치유요법. 일상의 감기로부터 암, 심혈관, 뇌질환, 고혈압, 당뇨, 아토피, 치매, 코로나19 등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맨발 걷기를 시작하라.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